인스타그램에서 그리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프로필에 들어갔을 때 멋진 한 개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이미지로 나누어서 분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리드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저는 6000에 4000.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 세로 3개, 가로 2개, 그러니까 세로 3개, 가로 2개에서 총 6개의 이미지를 나누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폭은 6000, 높이는 4000, 해상도는 300. 그리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Ctrl-C, Ctrl-V 해서 붙여놓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사이즈가 딱 맞아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나서 보기 새 안내선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번 나눠놨는데 일단은 세 개를 두 개로 나누고 간격은 0. 네, 이렇게 해 놓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잘라서 저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 자, 그럼 이쪽 레이어에 하나가 더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원본 레이어를 다시 클릭하고 복사한 레이어. 다시 클릭해서 총 6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5번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복사한 레이어를 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사할 게 없다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원래 배경화면을 클릭하고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6번을 클릭해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일단은 이러면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 하나씩 뜯어낸 레이어를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를 이제 새로 만들기,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고 이제 다른 쪽으로 넘기는 거죠. 뭐 이름을 안 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십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목 없음의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빼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저장을 할 건데요. 네, 우선 1번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네, 위에서 이미지를 누르고 재단, 아마 트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에서는 선택하시면, 네, 기준은 투명 픽셀, 재단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개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포토샵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Ctrl Shift Alt S 동시에 누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일단 보기에 맞게 조정해서 잘 맞았는지 일단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용량을 하기 위해서 뭐 품질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시면 그러고 나서 저장하려는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1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3을 누르면 안 보여요. 이제 이미 잘라져서 없어졌거든요. 다시 되돌리기 하기 위해서는 Ctrl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2번 레이어를 끄고 3번 레이어를 켜서 네, 3번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단 네, 옵션 체크하시고 확인 Ctrl Alt S Ctrl Alt Shift S
하시고 보기 맞게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 번호 2번 네 그리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그 다음 레이어 열고 이미지 트림 컨트롤 Alt Shift S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 보기에 맞게 수정하고 저장 번호는 3번 네 그리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다음 레이어를 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끝까지 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폴더에서 볼까요? 네, 그래서 폴더에서 보시면 아까 나눠놓은 이미지가 하나씩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6, 5, 4, 3, 2, 1 순서별로 하나씩 올리게 되면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맨 마지막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피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피드는 인스타그램에서 3개 그러니까 홀수로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거 보면 위에도 지금 3개를 더 업로드를 한 이유가 이게 틀이 깨질까봐 3개를 같이 한 번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응용을 하시면 세 개만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올리는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홉 개의 그리드 또는 12개의 그리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강좌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